네, 반갑습니다. 아,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그 천비장엄보호지 천안광명 변관조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이제 공덕, 공능을 이제 말하고요.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은 곧 나의 공덕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 이제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특징은 어떤 분이시냐면 천수천안 이제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은 천 개의 눈이 있고 또 천 개의 손이 있다, 천 개의 팔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이제 천 개라는 것은 딱 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량없이 많다 이런 소리입니다. 마치 그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고 하듯이 아주 무량하다라는 얘기를 의미하고요. 천수천안이라는 것은 천 개의 손으로 일체 모든 중생들의 힘들고 고되고 괴롭고 괴로운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어루만지는 손을 얘기합니다. 이 천 개의 손이 있다라는 것은 곧 중생의 수만큼 손이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일체 모든 중생에게 그 어머니와 같은 대성자모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듯이 어머님과 같은 자비로운 손길로서 우리가 이제 한 천수천안이니까 관세음보살님이 한 천 개의 손 정도 있으면 약간 천 개의 손 안에 나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나도 좀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좀 어루만져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 천 명 안에 드는 게 이 전 우주에서 천 명 안에 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들 포기하고 계셨을 겁니다. 야, 내가 설마 천 명 안에 들 수 있겠나? 관세음보살님이 나까지 그 천명 안에 커트라인에 넣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천이라는 것은 일체 모든 중생을 얘기합니다. 여기 계시는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관세음보살님의 대평등심의 자비심에서는 소외되는 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천자라는 만수, 완전히 꽉 찬 숫자를 설명하는 의미고요. 그래서 천 개의 손으로서 일체 모든 중생들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계신다. 그리고 천 개의 눈으로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우리가 내가 힘든 걸 관세음보살님이 아실까? 내가 그래도 절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관세음보살님 이름을 부르고 염불을 하고 관세음보살을 몇만독을 하면 그때쯤 돼서 나를 좀 봐주시고 내 어려움을 좀 어루만져주지 않으실까?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혀 그럴 수가 없다. 관세음보살님이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관세음보살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진정한 관세음보살님은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일즉 일체 다즉일 인미진충 함시방이란 말이 경전에 화엄경 같은 데서는 자주 나오는데 이 마음 공부에서는요,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안목에서 본다면 하나가고 전체고 전체가고 하나입니다. 마치 어젯밤 꿈속에 여러분들 꿈속에 온갖 사람들이 있었고 온갖 사연들이 있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꿈속에서 무수히 많은 세계가 펼쳐져 있었지만 꿈을 깨고 보면 그게 내가 꾼 하나의 꿈이었을 뿐이잖아요. 내 하나의 몽중의식이라고 부르는데 하나의 꿈속의 의식이었을 뿐입니다. 즉 한 생각이 그 무수히 많은 세상을 창조해냈던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이 세상이 이렇게 삼라만상이 가득 낱낱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일체 중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꾸는 하나의 꿈일 뿐입니다. 부처님이 꾸는 하나의 꿈일 뿐이고 관세음보살님이 꾸는 하나의 꿈일 뿐입니다.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이고 관세음보살이 바로 나고 내가 바로 우주법계 전체고 우주법계 전체가 둘이 아닌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관세음보살님 따로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교를 아주 욕되게 하는 것이고 관세음보살님을 욕하는 것과 똑같다. 불이법이라 해서 부처님 가르침은 불이중도, 불이법, 둘이 아니다. 삼라만상 그 어떤 것도 둘로 셋으로 네 개로 쪼개지는 것이 없다.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뜻합니다. 전체로서의 하나.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의 천수천안 으로서 관세음보살님이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수경에서도 천비장엄보호지 천개의 팔로
장엄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막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장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관세음보살님이 장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천 개의 팔로 일체 중생을 장엄하게 만들어주고 일체 중생을 보호하고 일체 중생을 지켜준다라는 뜻입니다. 장엄한다라는 뜻은 꾸민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법당을 장엄한다. 이럴 때 부처님 전을 아주 막 이런 단청으로 장엄하고 화려한 닷집으로 장엄을 하고 하듯이 부처님의 무한한 지혜와 권능을 어떤 부처님의 어떤 그 지혜를 우리가 이렇게 꾸밈으로써 장엄함으로써 부처님의 그 무한한 지혜와 자비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상징적으로 꾸며드리는 그런 것이 이제 장엄이거든요. 즉 장엄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쓰느냐 하면 불보살님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님들은 일체 중생을 장엄하게 만들고 장엄하고 일체 중생을 보호하고 또 지켜주신다. 그 왜 그게 가능하냐? 내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기복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역시 내가 믿은 관세음보살님은 틀리지 않았구나. 그래 맞아.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돌봐주실 거야. 일천팔로 나를 당연히 거둬주시겠지. 그러니 부처님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겠지. 이렇게 이제 우리는 기복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는데 이 천수경을 어찌 보면은 그 내용이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이제 기복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이렇게 기복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했을 뿐이지.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얘기를 듣고서 우리는 이제 둘 중에 한 가지 마음을 내죠. 첫째는 과연 부처님이 보살님이 나도 돌봐주실까? 또 하나는 만약에 돌봐주시는 게 확실하다면 나를 장엄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게 확실하다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롭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보살님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저를 정말 부처님이 저와 함께하고 저희 가족과 함께한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우리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부처님이 항상 같이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항상 해왔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그러시대요. 아, 저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금년사 부처님을 최고라고 생각한다. 금년사 부처님은 정말 진짜 배신한 적이 없고 금년사 부처님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이 방편으로 본인도 하신 거겠죠. 본인도 방편으로 하신 거래야 맞는 거지. 그걸 진짜 금년사 부처님만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부처님을 욕하는 겁니다. 정말. 정말 욕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예를 들어 봉정함을 기도하러 가는 건 좋은데 거기 계시는 부처님은 더욱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힘든 길을 간다. 여기 금년사 부처님은 맨날 만날 수 있으니까 좀 덜 힘이 있고 그쪽에 간 부처님은 훨씬 더 힘이 있다거나 부처님 성지에 가면은 더욱더 엄청난 어떤 힘과 거기 앉아서 기도만 해도 막 큰 힘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완전히 삿대게 공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금강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처님을 욕하는 거다.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처님을 그렇게 저기 계신 부처님, 여기 계신 부처님 이렇게 다 따로따로 나눠보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죠. 부처님의 진실은 법신 부처님이 부처님의 진짜 부처님입니다. 법신불. 법을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온 우주법계 삼라만상 전부 다가 부처님의 법신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기 있는 부처님은 더 뛰어나고 여기 있는 부처님은 못하고 내 부처님은 못나고 저 절에 있는 부처님은 뛰어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절에 나오는 이유는 금년사 이 부처님만 뛰어나기 때문에 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부처님과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부처님은 똑같습니다. 정말 둘이 아닌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중생이잖아요. 아직 분별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내 혼자서 내 분별망상을 조각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절에 오면 쉽게 말해 집에 기도하는 거하고 절에서 기도하면 좀 더 집중이 좀 다르죠. 그죠? 마음 자세가 내 공부의 힘이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으면 집에서 기도해도 되죠. 절을 안 와도 됩니다. 깨닫고 나면 본인이 부처인데 뭐하러 절을 찾아가겠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절에 와서 훈습을 하는 겁니다. 정법 훈습. 법을 훈습하는 거예요. 법문을 들음으로써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모든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절했나요? 기도했나요? 사시 불공 올렸나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부처님 오시면 밥 드렸죠. 그게 사시 불공이에요. 우리 사시 불공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부처님께 부처님이 요만쯤 되면 밥 빌러 오시니까 밥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을 그렇게 공경하고 찬탄하면서 나도 부처님처럼 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불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에게 부처님 당시 모든 제자들 출제가를 막론하고 뭘 했느냐? 법문 들으러 다녔습니다. 공양을 스님들이 하고 나자마자 스님들을 위해 법문하시고 잠시 쉬셨다가 이제 제가자분들이 구름대처럼 부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럼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책으로 낸 것이 아함경이고 니까야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전이에요. 거기 보면은 뭐 절했다, 염불했다, 좌선했다, 뭐 다란히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부처님 법문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법문 듣고 나서 몇 명이 아라함가를 얻었다, 아나함가를 얻었다, 수다함가를 얻었다, 사다함가를 얻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언하대오라고 해서 법문 끝에 깨닫는 것이 오랜 부처님의 전통이고 부처님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선불교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시대를 지나오면서 법이 부처님 같은 분이 이제 쉽게 말해서 역사 속에서 별로 안 계셨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법문을 듣는 건 관심이 없고 그냥 기도하고 이런 것만 그리고 기복적으로 저 성지를 찾아가서 한때 우리 막 성지순례 유행이었잖아요. 우리 금년사도 성지순례 한번 가면 버스가 15대씩 갔다면서요. 그 이제 한때는 그게 막 엄청난 그 신행의 패턴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복적인 불교에 우리도 열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릴 때. 그런데 이 마음 공부는요, 부처님 법이 진화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공부를 하는 내 의식이 자꾸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처님 가르침이 내가 옛날에 알고 있던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전부야라고 알고 있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제가 어릴 때 가장 은사스님에게 또 큰 스님들께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조금이라도 설법을 할 때 약간 단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큰 스님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너 스스로 단정적으로 불교는 이거다라고 단정 짓고 있으면 더 많은 가르침이 너에게 들어올 수가 없다. 지금 너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정말 맞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당연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마음 공부를 할 때 보면요. 불성을 예를 들어 그냥 중학교 때 처음 불교 공부할 때는 불성을 맹목적으로 믿었습니다. 내 안에 불성이 있다. 불성만이 나는 항상 부처와 함께 있다라는 게 어딜 가도 든든하더라고요. 뭘 해도 행복하고 막 든든하고 내가 바로 부처고 내가 내 안에 불성이 있어. 그게 저를 그렇게 막 정말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미국에 대학교 다닐 때 미국에 갔을 때도 돈도 없이 아무데나 막 그냥 정말 맹목적으로 저렇게 대책 없는 애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 아무데나 다니고 아무 집이나 막 재워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저는 그냥 내가 부처인데 내 안에 불성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그건 뭔지 모르게 그냥 그게 나를 힘을 내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초기 불교를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불성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해탈 열반은 얘기를 하는데 해탈 열반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열반은 삼독의 불길이 꺼진다는 겁니다. 그냥 그 괴로움에서 벗어난 끝. 불성이라는 뭐가 없다라는 게 무아법인 거예요. 무아법. 무아법에서는 그 우리는 불성이라고 하지만 저기 신도교에서 말하는 그 아트만이라는 사상, 불성 사상은 아트만 사상과 똑같다. 그런 건 없다. 그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딱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공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야, 불성은 없구나.
불성은 이름을 불성이라고 했을 뿐이지,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이름을 불법이라고 했을 뿐이지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육조 해능 스님이 본래 무인물 한 물건도 없다. 불성 자성불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이름이 그럴 뿐이지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공허했고 정말 야 이게 뭔가 싶으면서 그렇지 이것이 맞지 또다시 공부를 하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성이 있다라는 사람에게 막 욕을 하면서 넌 불교 불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어떻게 불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한참 뭐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불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불성이 없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순간 저는 아주 삿된 법을 행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불성은 있는 걸까요? 불성은 없는 걸까요? 불성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불성은 있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틀렸습니다. 혹은 불성은 없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그것도 틀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생각이 만들어낸 생각의 개념입니다. 불성이라는 개념을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즉 쉽게 말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불교 신문 불교에서 나온 책들 수많은 교수님 스님들이 낸 책들 수많은 법문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무수히 많은 법문을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불성은 결정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불성은 결정코 불성은 있다. 불성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불성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불성을 얘기하지만 스스로 또 불성이 있다라는 거에 치우친 사람들에게는 불성을 또 깨주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가 불성은 있다거나 없다라는 데 집착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불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넌 틀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불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넌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서 시비, 분별, 다툼이 일어나요. 무쟁삼매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논쟁할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근데 표현을 안 하면 또 중생이 알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런 고민들이 옛날 어른들이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뭐 진공, 묘유 이런 말도 나왔죠. 진짜로는 공이다. 그런 거 없다. 불성, 자성, 벌레능무 이런 거 진짜로는 없다. 그런데 묘하게 있다.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또 그것을. 왜 그럴까요? 우리 머리, 의식, 내가 알 수 있는 건 머리로만 알 수 있어요. 의식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범주로 불성은 결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불성은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있다고 하는 순간 그거는 진짜 불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의식으로 알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불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출세간이라고 하죠. 세간의 머리라는 도구를 가지고 불성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세간이고 한번 깨어나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은 머리로 알고 모르고의 이런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안목 있는 큰 스님들 법문 들어보십시오. 불성 있다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고 불성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자유자재로 있고 없고를 왔다 갔다 합니다. 스스로 세우기도 하고 스스로 깨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우는 것만 계속하거나 깨는 것만 계속했을 때 그건 이제 여법한 법문이 되지 못해요. 중도적인 법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 사소한 불교교리 하나도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를 가지고 옛날에는 맞았는데 또 틀리다고 생각했다가 또 맞았다고 생각했다 틀렸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어떤 걸 가지고 딱 정해진 실체로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할 때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난 아직 다 모른다. 내가 부처님 가르치면 어떻게 다 알 수 있느냐. 정말 신기하다니까요 여러분. 저 정도 공부했으면 정말 이제 경력도 그렇고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한 분인데 저분은 윤회가 있다고 얘기해요. 결정코 윤회는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분은 결정코 윤회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교수님들끼리 또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교수님과 오래 공부하신 강사 유명한 강사 스님들끼리 십이연기를 설명할 때 십이연기는 삼세 양중 인과가 맞다 이렇게 설명해요. 어떤 분은 또 어떤 분은 정말 어리석은 거다. 삼세 양중 인과로 설명한다는 건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신도님들 어떠란 얘기입니까? 정말. 그래서 이것을 머리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푸는 것은 방편입니다. 방편. 불교 교리를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방편으로. 그러니까 교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가 정말 놀라운 신기한 것이요. 내가 천수경 나 옛날에 한번 배웠다. 100명의 스님한테 배워보세요. 100가지 천수경이 있다니까요. 금강경, 관야신경 나 한번 배웠으니까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10명의 스님에게 배우면 정말 관야신경 이런 거였어? 금강경 이런 거였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 다른 얘기를 하고 그냥 본인의 안목만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는 본인의 방편이 있어요. 또 안목이 같이 열렸다 할지라도 방편은 어차피 다 가짜거든요. 거짓이거든요. 방편은 어차피 깨뜨려야 되는 것인데 방편을 어떻게 쓰는 것이 근기에 따라서 이 방편이 맞는 사람이 있고 저 방편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큰 스님들이 나름대로의 그 고충이 있고 애환이 있습니다. 이 방편, 이 사람에게 맞는 이 방편, 너무 낮은 방편을 써버리면 좀 근기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기 싫은 방편이 돼버려요. 근데 또 너무 높은 방편을 써버리면 근기가 낮은 사람은 욕해요. 그 얘기를 안 들을 날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누군가에게는 허물이 됩니다. 입을 벌려버리면 그건 허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 어떤 자세? 마음을 활짝 열어놔야 됩니다. 내가 아직 다 알 수 없다. 그리고 단정적으로 이것이 전부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열고 있어야 돼요. 불교 교리 자체가 단정적인 게 없어요.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여러분 삶을 살 때 인생을 살 때 뭐 그냥 결정도 하지 말고 그냥 맹숭맹숭하게 살란 얘기는 아닙니다. 할 거 다 하라는 거예요. 할 거 다 하지만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되 그럼 할 거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부처님도 그냥 뭐랄까 그래서 이제 절에서는 이제 대중공사라는 게 있는 겁니다. 대중공사. 아무리 큰 스님이라도 큰 스님이 무조건 내 말이 맞다 이렇게 하지 않고 대중공사. 대중이 마음을 모으면 소도 잡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소를 절에서 잡을 수 있어요. 소 잡아서 소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런 말도 있다는 거죠. 대중이 스님들 대중 전체가 모여서 화합을 해가지고 한 마음으로 야 소고기 소 한 마리 잡아서 소고기 먹자 하면 하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이 말도 또 비판한 사람들도 비판하지만 이제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화합승 즉 대중이 화합하면 그게 좀 틀렸어도 그냥 따라간다는 거죠. 대중의 화합이 먼저다. 옳고 그른 게 먼저가 아니고 왜 그럴까요? 옳고 그른 게 정해진 실체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냥 대중이 화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바른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을 부처님으로서 장엄하고 있고 여러분을 매 순간 보호하고 있고 지키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나요? 이 말이? 이게 믿어지나요? 물론 여기서 예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좀 괴로움이 없고 좀 일이 좀 슬슬 풀려나가고 하는 분들은 맞습니다. 부처님은 저를 장엄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을 했을 때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괴로워 죽겠는 사람. 본인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고 하고 장엄하고 있고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돌보고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막 부처님 가르침에 막 울분이 차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럴 수도 있습니다. 당장 너무 괴로우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절 밖에 나가서 집에만 가도 이제 온갖 막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건 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법문 듣고 있는 이 순간 그 괴로움이 지금도 있습니까? 생각을 움직이면 지금 바로 그게 생각나니까 괴로워져요. 그런데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 괴로움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모든 것은 생각을 일으킬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있을 때만 그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한다고 그 괴로움이 해결되나요? 생각한다고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할 때, 그래서 명상을 하잖아요. 마음을 고요히 하고 분별망상을 고요히 했을 때 근원적인 지혜가 나옵니다. 뭐 영감, 직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방편으로 얘기를 하면 내 안에 있는 불성에서 나오는 참된 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반야지혜가. 반야지혜는 무분별지라고 해서 분별하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결코 참된 지혜의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뭔가 힘든 게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고민될 때 머리 굴리지 마라. 차라리 절에 와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요히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할 때 생각이 딱 멎은단 말이죠. 분별이 멎이고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마음이 고요해질 때 거기서 진정한 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라고 하는 것도 그 얘기입니다. 내 안에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라. 즉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답을 내려고 하면 생각의 답밖에 나오지 않는데, 생각의 답은 근원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 안에 근원에 완전히 맡겨버리면 분별지가, 분별의 지식이 무너지면서 무분별지라는 참된 반야지혜가 나온다는 것이죠. 저절로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누구나 갖추어져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여러분 삶을 매 순간 끌고 가고 있죠. 당연히 장엄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이 1시간 반 정도 되는 이 시간 동안에도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려면 비가 오고, 해가 뜰 땐 해가 뜨고, 여러분들 아들, 딸, 남편 알아서 잘 길을 걷고 있고,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있었을 뿐인데 들숨과 날숨은 자유자재로 쉬어지고 있고, 아침에 먹은 음식도 저절로 소화가 되고 있고, 아프면 저절로 자연치유가 또 일어나고 있고, 배고프면 밥을 찾는 의식이 일어나고,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진실한 것, 그것은 이미 구족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구족되어 있는 것,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쉴수하는 능력. 조금 있다가, 한 시간 있다 죽는 사람, 갑자기 지금 교통사고 나서 지금 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멀쩡하게 숨을 쉬고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수백억, 수천억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수천억 원을 가진, 수조원을 가진 부자가 그걸 다 줘도 나는 결코 내 지금 이 건강, 이 살아있음과 바꾸지 않을 이 완전한 원망구족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주어져 있는 원망구족함,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을 수 있다라는,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라는, 내가 배고프면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소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이 완전한 장엄, 원망구족,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싸니까, 싸게 다 주어져 있으니까, 심지어는 팔지도 않으니까, 살 필요도 없으니까, 공짜로 거저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공짜로 거저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숨을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잖아요. 사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어져 있습니다. 눈으로 그냥 볼 수 있고요, 귀로 그냥 들을 수 있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있고, 입으로 맛볼 수 있고, 감촉을 느낄 수 있고, 길을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 그 살아있음, 그 사실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 진짜 무언가 아닌가요? 보이는 내용물은 저건 좋고 저건 나빠, 소리는 어떤 소리를 들으면 좋고 어떤 소리를 들으면 나쁘잖아요. 어떤 소리는 행복하고 어떤 소리는 나를 괴롭게 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내용물을 따라가서 괴로웠다가 즐거웠다 하는 건 중생이 하는 일이고 분별심이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그 근원적인 능력, 그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내용물에 끌려가지 않아요. 좋은 말, 나쁜 말에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죠.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 원망 구족함이 우리에게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미 갖춰져 있는 건 우리는 보기 싫어해요. 없는 것만, 아주 작은 거, 만들기도 어렵고 무너지기도 쉬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목숨 걸 필요가 전혀 없는 거, 그런 거에만 우리는 관심을 가집니다. 아파트,
성수대교가 갑자기 무너지죠? 저기 삼풍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지죠? 아파트가 어느 날 무너질 수도 있죠. 비행기가 오다가 그냥 콱 부딪혀가지고 삐뚱도 무너지는 판에. 우리가 목숨 걸고 있던 모든 것들은 아주 가볍게 무너질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정말 소리소문 없이 가볍게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 목숨? 이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차가 와서 확 부딪혀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느 날 그냥 자다가도 죽습니다. 아주 깨지기 쉬운 거예요. 여기 목숨 걸 필요가 있습니까? 돈, 명예, 권력, 지위, 내 집, 내 차, 내 소유물 전부 다 아주 얄팍하게 깨지기 쉬운 것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자기의 인연 따라 무너집니다. 시절 인연이 언제인지 난 알 수 없어요. 자기의 인연 법칙에 따라서 왔기 때문에 자기 인연 법칙 따라 가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길을 쓴다고 해서 더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려고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만들려고 해도 돈 100만원 만들려고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땅 판다고 나오나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힘들 필요 없이 그냥 주어져요. 필요한 만큼. 나에게 지금 있는 만큼이 언제나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드는 거는 금방 가버려요. 그런데 이 어쩔 수 없이 또 자성인이 어쩌니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성이라고 부르고 본래 면목이라고 부르고 해탈이라고 부르고 열반이라고 부르는 이 자리는 언제나 완전하게 구족되어 있는 이 자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텅 빈 온 우주법계 전체인 법신부처님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그러니까 참나라는 말을 어쩔 수 없이 쓰는 겁니다. 아주 안 좋은 말이지만 여러분의 진정한 참나는 무너지고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몸이 아니라니까요. 이 우주 속에 내가 태어났다 죽는 게 아니고 참나 속에 진정한 부처님의 대광명 속에 이 우주가 왔다가 가는 거예요. 지구가 왔다가 가고 안드로메다 별이 왔다가 가고 부산 시내가 왔다가 가고 사람들이 왔다가 가는 겁니다. 꿈처럼. 꿈속의 내용물에 불과해요. 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진실한 게 아니고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얄팍하게 깨지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더 큰 존재고 더 무한한 존재고 더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무한의 우주밖에 전체가 둘이 아닌 무한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나는 생각으로 내 인생을 창조해요. 이 생각을 가지고 내 얄팍한 인생을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는 요런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제한되게 돼버려요. 왜? 내 생각으로 내 우주를 창조하는 게 나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이 창조주가 나니까, 내가 이 생각을 가지고 나는 능력 없어, 나는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인생이 창조돼요. 그런데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나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내가 바로 본래 부처구나,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이 바로 나구나, 관세음보살님이 내 삶을 매순간 장엄하고 있고 돌보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지키고 있고,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이 특별할 때만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매순간 오지 않은 때가 없구나.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숨쉬는 것을 놓쳐가지고 죽은 적이 있습니까? 매순간 성공적으로 무한한 광명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들릴 때는 언제나 이 소리를 확인하고 있어요. 보고 듣고 견문각지 하면서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능해, 능력 없어, 해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데 마음을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한 믿음입니다. 그 무한, 부처님, 내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 그렇게 되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 내가 그렇게 제한된 사람이 아니구나. 겉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왔다가 갈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왔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여기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더 무한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이 분별심이라는 마음이 곧 번뇌직 보리라고 하잖아요. 중생심이 곧 부처의 마음과 둘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내가 이 중생심을 가지고
현실 세계 속에서 마음을 쓰는 거, 그게 부처님 마음과 둘이 아닌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뭔가 하나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 그럼 강한 발심을 해서 열심히 하자,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열심히 할 수 있다. 내가 부처님도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돼도 부처고 안 돼도 부처야. 어차피 되고 안 되고는 생사법 왔다가 가는 거니까 그거는 실제가 아닌데, 나는 지금 그걸 하고 싶으니까 그냥 지금의 인연이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난 그것을 한다. 기왕 할 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나는 밀어붙이고 열심히 한다. 그러나 과도하게 집착은 안 한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그건 내 일이 아니라 부처님 일이다. 진리의 일이다. 그렇게 탁 내맡기고 하면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어떤 자신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왜? 그런 자신감에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매 순간 자신감만 있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왜? 실패해도 좋고 성공해도 좋고. 왜? 우리 인생에는 실패라는 게 본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신감을 가지고 내 인생, 내 삶을 정말 지금 설사 잠시 괴롭고 힘든 게 있다 할지라도 그 또한 내가 그것을 온전히 흡수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을 통해 내가 더욱 크게 성장하게 되고 더 크게 업장을 소멸할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있는 그 순간이 사실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고 더 크게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더 큰 어떤 힘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귀한 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귀한 순간을 오히려 놓치면서 딱 한없이 처져 있기만 해요. 한없이 처져 있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부처니까 너 괴로움은 왔다가 가는 거 아니야. 나는 왔다가 가지 않는 부처야. 그런 괴로움 왔다가 가라.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라. 내가 그거 마음껏 받아들여 줄게. 허용해 줄게. 나는 그 왔다가 가는 거에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아까 말한 이 스크린, 영화 스크린의 이 스크린과 같은 배경이에요. 배경. 영화 속에 불이 나도 스크린은 불이 나지 않듯이, 영화 속에서 욕을 해도 스크린은 화내지 않듯이, 나는 모든 삶에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괴로운 거, 즐거운 거, 모든 것들이 왔다가 가더라도 나는 거기 전혀 물들지 않는 진정한 자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성이 우리 안에 온 우주 법계 전체 당초로서 언제나 있단 말이죠. 있고 없고를 넘어서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천 개의 손으로 우리를 장엄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여러분이라는 보살님, 여러분이라는 존재, 그 존재를 굳게 믿고, 그것이 진정한 관음신앙입니다. 저 멀리 있는 관세음보살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님이구나라는 사실, 그 사실을 굳게 믿는 것. 그랬을 때 나라는 부처가, 나라는 보살님이 나를 천 개의 손으로 거두어주고요. 나를 천 개의 눈으로 관찰해줍니다. 내가 나를 감싸주고, 내가 나를 지켜주고, 내가 나를 보호해줘요. 나에게는 그렇게 무한한 힘과 지혜가 완전히 구족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도 내가 마음을 내면 내가 일으킨 마음을 우주 법계가 공명을 해서 우주 법계가 그게 되도록, 될 거는 되게 되도록 만들어줘요.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건데 희한하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온 우주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걸 보고 우리는 가피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 가피 원천도 나 자신에게 있다. 내가 바로 부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문하십시오.